범죄에 취약한 공중 화장실의 경우 살인과 강도, 성폭력 등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범죄 예방을 위해 2023년까지 민간 화장실 1,000곳의 환경을 개선합니다. 구영실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. 화장실 안 칸막이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불법 촬영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탐지 장비로 점검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있는지 곳곳을 들여다봅니다.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자율방범대, 그리고 마을공동체 등 민간단체가 함께 조사단을 꾸려 범죄에 취약한 민간 화장실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시군별 실태조사 현장입니다. 지난 2019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과 강도, 폭력 등 4대 강력 범죄는 약 5,300건.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과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4,800건에 달합니다. 몰카도 많고 범죄 사실이 많아서 민간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되게 어렵고 무섭고 하거든요. 카메라가 있는지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시해온 안심벨 설치 사업과 불법 촬영 감지 현장 점검 사업. 경기도는 올해 그 대상을 넓혀 전국 최초로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.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경기 지역 민간 화장실 1,000곳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. 위험 상황 발생 시 비명을 지르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결돼 곧바로 출동이 이뤄지는 안심벨과 안심 스크린을 비롯한 불법 촬영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. 이 밖에도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안심 거울과 LED 그림자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 경기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안전한 민간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각 화장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도는 민간 화장실 현장 실태조사와 범죄 예방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맞춤형 환경 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